안녕하세요. 뮤직포스 리뷰어 진우입니다. 오늘은 깁슨의 허밍버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깁슨의 허밍버드는요, 1960년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죠. 그 세대 동안 많은 뮤지션들에게 선택받았고 또 연주되었습니다.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, 뭐 믹 재거, 키스 리차드, 밥 딜런,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, 오아시스의 리암 갤리거, 이런 뮤지션들까지, 요새는 또 저스틴 비버나 테일러 스위프트까지도 들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여줄 정도로 세대를 걸쳐서 많은 뮤지션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기타인데요. 이 기타의 과연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길래 많은 뮤지션들에게 사랑받아왔는지 저와 같이 사운드와 제 코멘트와 곁들여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트로크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기타는 정말 그 락 스피릿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기타예요. 네, 들자마자 이게 뭔가 락곡을 치고 싶게 만들어요. 네, 제가 아까 말씀드린 뮤지션들도 대부분 락 성향이었죠. 이런 성향은 마틴의 HD 시리즈들, 그러니까 HD 28, HD 35 이런 성향에서 조금 보였고, 그리고 테일러에서는 이런 성향 기타가 거의 없죠. 네, 914 정도가 있는데 914는 좀 다른 의미로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 허밍버드는 이 스트로크 사운드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또 약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EQ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고역대가 살짝 올라와 있고 저역대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중역대는 이렇게 미들은 살짝 빠져있는, 여러분들께서 이제 EQ 같은 거 조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? 네, 이어폰을 들을 때요. 네, 이 기타에서 딱 그런 성향이 느껴져요. 네, 이번에는 다른 색상으로 핑거링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스타일도 한번 연주해 볼까요? 이 기타가 왜 락신이나 팝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. 특히 핑거링에서도 그 저역대와 고역대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알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굉장히 와이드하게 퍼져나가는 거에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. 제가 저번에 깁슨 4대를 한꺼번에 리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마틴 기타를 이미 갖고 있고 다음 기타는 테일러를 구매할 예정이었어요. 근데 허밍버드를 연주했을 때 생각이 완전 달라졌었습니다. 허밍버드를 다음 기타를 구매하는 걸로 저는 이 기타의 매력이 완전히 빠져버려서 다음 기타는 꼭 허밍버드로 하고 싶네요. 뭔지 모르게 그 남자의 락스피릿 뭐 이런 것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기타인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에게 어필 못하는 기타는 절대 아니죠. 아름다운 색상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목할 만한 점 역시 스트로크 사운드.
데스트로크 사운드가 너무 훌륭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쯤 꼭 오셔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리뷰는 마치겠고요. 이 기타들을 실제로 뮤직포스에 있는 기타들이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에 저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